아, 렌즈 껴야 돼. 아니, 10시까지 남은 하고 가. 아는 사람 다. 알겠지? 자, 갑시다. 우리 어디까지 했니? 질문부터 받자. 몇 번? 질문해. 문제 푼 거 질문해봐. 30번. 30번 가자. 18번. 욕하지 말고. 아니, 진짜 찐 18번. 알았어. 18. 18번, 30번 가자. 18번. 21번, 24번. 한번 보고. 36번. 장하긴 한데, 좀 많다. 서준님, 문제 풀었어? 느낌이 딱 안 푼 느낌인데. 글씨 크게 써주세요. 오케이. 자, 18번 한번 가볼게. 자, 집합S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하지. 예를 들어, S는 4일 때 MS가 4래. 당연한 말이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원소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이 원소 중에서 가장 큰 놈을 뭐라고 하자? MS로 표현을 하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 맞니? S라는 원소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러면 한번 가볼게. A라는 원소가 1, 2, 3, 4, 5래. 요거의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MX가 뭐보다 큰?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좋아? 벤다이어그램. 아, 아니야. 뭐 물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가장 큰 원소가 우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고 5일 때도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차라리 가장 클 때가 1일 때와 가장 클 때가 2일 때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납득돼? 우리 배웠잖아. 여집합 생각해보자 이 말이지. 진서 됐니? 진서가 질문하긴 했는데 안 된 눈치네. 안 됐어? 네. 와, 빨리 이제 시작했어. 아, 네. 숙제했어? 문제만 풀었는데. 18번 봐, 18번. 빨리 펴. 자, 그럼 가자. MX가 3 이상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야. 야, 그럼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하는 거였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2의 원소 개수 5승 아니야? 전체? 그럼 여기서 내가 빼줄 거야. 누구일 때? 가장 이거 큰 거지? 큰 게 1일 때, 가장 큰 게 2일 때. 이거 맞니? 네. 됐지? 그래야 모두 다 3 이상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원소가? 납득되지? 자, 그러면 1일 경우 생각해보자. 가장 큰 원소가 1이어야 된대. 그럼 1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1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2일 때는 2 있고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1, 2 이렇게 있는 거 맞아? 되니?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지? 그렇지. 잘했어. 공집합 경우 하나 있지. 그래서 몇 개? 어떻게 말하면 요 두 개만 뽑을 경우지? 이거 이해돼? 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모든 경우를 나열해 줬지만 결국 3보다 작은 것만 뽑으면 되니까 3보다 작은 게 지금 1, 2밖에 없잖아. 그럼 1, 2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모두 다 3보다 작게 될 거라고. 납득할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인데 원소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 결과값이 못 나오니?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이해됐어? 물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3일 경우, 4일 경우, 5일 경우로 모두 나열해도 되는데 이게 더 커져버리면 계산하기 어려워. 그래서 항상 반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됐지? 다음 몇 번이라고? 28. 28? 아, 아니다. 너 뭔가 28, 18 뭐... 아니, 24. 아, 아니다. 30.
아까 30번이었나? 그지? 어, 동일한 게 30번이네. 30번 가보자. 자, 30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아, 근데 그때 왜 소리 안 나오는 거야? 아, 괜찮아. 그때 뻘 얘기만 했잖아. 별로 나간 거 없지 않아? 아니, 그때 빡세게 나갔잖아요. 빡세게 안 나갔어. 빡세게 내가 개지랄했지. 어, 빡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정신 상태 완전 안 좋아가지고 정신경호 빡세게 나갔지.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얘 뭐야? 공집합. 어, 차집합. 야, 차집합이 뭐였어? A라는 원소 중에 B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빼줘 이 말 아니야? 그지? 아, 자,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B가 누군지 찾으라는 말이야. 납득할 수 있겠어? 어, 그럼 봐볼게. A라는 건 1, A 플러스 1, 2A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봐. A라는 거에서 뺄 거야. 누구를? B를. 그랬더니 마이너스 1과 1만 살아남았대.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은 B에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왜 안 돼? B에 들어간 걸 뺐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어디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A에. 그래서 이 결과는 얘가 어디에는 들어가 있고 A에는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 B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납득할 수 있니? 어.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A 플러스 1 또는 2A제곱 마이너스 1이니? 이렇게? 그지? 어, 봐봐.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A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자, A가 뭐여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B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B에다 대입해보면, B는 뭐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이니까 4, 5, 6, 7! 그지?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럼 봐. A는 나머지가 지금 2A제곱 마이너스 1이었지. A만 보자. 여기서 A. A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A제곱 마이너스 1만 나오니까 여기다가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 4, 8 마이너스니까 7 요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 맞니? 맞지? 문제 없지? 어, 그래서 되는 경우. 이해돼? 그럼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두 번째 경우. 그러면 2A제곱이 요거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어, 명확하게 다 0이 돼야 돼. 그럼 A가 0이니까 A는 1, 마이너스 1. 남은 게 A 플러스 1이지? 여기다 0 넣으면 1이 될 거야. 그치? 우선 겹치지? 자, B도 우선 한 번은 구해보자.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네. B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경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누구다? 위에 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해 됨요? 되지? 어. 물어보는 사람 손도 뜯고 있어. 잘 안 물어. 그럼 모든 원소의 곱 뭐니? 3개. 5, 4, 20, 2, 7에 14, 140. 좋아. 좋아, 좋아. 자, 2번 보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얘도 똑같네. 둘이 뺐더니 5래. 둘이 뺐더니. 그러면 B는 5가 없고 A는 무조건 5가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한번 봐보자. 자, A라는 애는 X로 이루어져 있대. 그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이래. 그럼 2차 방정식이 0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이 되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X값이 뭐?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5가 되는 거 맞니? 그럼 A라는 원소는 자 마이너스 2 하나랑 5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A에서 B를 뺐대. B에 있는 원소를 뺐다니까 5만 남았대. 그럼 B에 누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렇지. b의 마이너스 2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지. 납득? 좋아. 그럼 여기다가 잘 봐. 얘도 b도 x야. x인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0이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x들이 결국 b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 우선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있어야 되는 거야. 납득?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4 더하기 자 2a 더하기 5가 0이 될 거야. 어? 어, 땡큐. 땡큐. 마이너스 2 넣어봐. 뭐니? 4 플러스 2a 더하기 6이 정확하게 0이 되니까 a 값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b는 누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5. 5는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은 안 돼야 돼. 그래서 요 결과물이 0이면 절대 안 돼. 그지? 그래서 그럼 뭐가 돼야 돼? 5a가 이거 아니니까 넘기면 31? 그럼 a는 뭐? 5분의 31은 절대 아닌 거지. 이해되니? 자, 봐봐. 그럼 a가 마이너스 5라는 거 결국은 알았어, 우리가. 그지?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도 구하고 b도 구해서 둘이 합집합을 구해달래. 그지? 맞아? 그럼 b 구하자. a가 구했어.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 플러스 5 되는 거 맞니? 그럼 얘 무조건 뭐야? 공집합. 에이.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0.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은? 0. 6. 그러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인 거지.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지? 자, 그러면 얘 다 합치래. a 합집합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5. 다 더하면 뭐니? 0. 이렇게 되겠지?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서준이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알았어. 됐지? 0 맞아. 자, 다음 질문. 질문. 질문 없어? 30. 32. 2. 32 가자. 32. 한 명만 풀어온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이따가. 어? 풍대까지지, 우리. 그럴 리가 없어? 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이거 단원 다 끝나면 뒤에 문제 엄청 많아. 그래서 거기 폭탄이야. 그때 문제 꼭 풀어와야 돼. 알겠지? 자, 32번 봐봐. 32번, 1번, 2번? 둘 다? 둘 다? 오케이. S가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대. 자, 이 중에서 부부집합 중에서 1, 2와 집합 1, 2와 서로 소인 집합의 자,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먼저 서로 소부터 기억해보자. 서로 소라는 게 뭐야? 서로 소 관계가? 서로 소 관계 뭐야? 은지 얘기해봐. 서로 소 관계 뭐야? 건우야, 서로 소 관계 뭐야? 주민아, 서로 소 관계 뭐야? 어? 그렇지. 공통이 없다. 근데 공통이 없다 이건 조금 좀 뭐 좋은 말인데 또 다른 거 교집합의 결과가 뭐밖에 없다? 그렇지. 공집합이 교집합의 결과밖에 없다. 요거. 요게 서로소 아니었어? 그럼 봐봐. 1, 2라는 원소 서로소인 집합이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 누군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1, 2는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굴 제거하고 1을 제거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2의 몇 승? 3승.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서로소가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였어. 그래서 서로소고 8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봐볼게. 자, 전체 집합 U는 U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어. 자,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볼 거야.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만 보니까 겹치는 거 있어. 원소의 개수는 뭐야? 그리고 서로 소인 집합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첫 번째 해야 되는 행위는 뭐 같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우선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납득? 자, 그럼 A의 집합은 6의 약수야. 그럼 A는 1, 2, 3, 6이 될 거야. 자, B는 자, 2, 3, 5, 7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나는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A라는 것이 있고, 자, B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겹치게 그린 이유는 누가 봐도 여기 2, 3과 2, 3이 서로 겹치니까. 오, 깜짝이야. 아, 노크 좀 하고 오면 안 돼? 가 아니라 미안. 자, 2, 3 맞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자, 그럼 여기에 1, 6 맞니? 여기 5, 7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니? 문제 없어? 여기 A, B가 겹치는 구간 A 전체, B 전체니까. 그지? 벤다이어그램은 왜 나타내는 게 좋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팡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 팡팡! 그지? 아씨 머릿속 굴리고 얘기한 건데 아씨 자 기억파 A랑 B랑 교집합 있어 없어? 아 있긴 하잖아. 있는 게 누구야? 2, 3, 5 있어? 없잖아. 틀린 말. 그지? 이건 뭐야? N이 뭐였어? N? N 개수. 누구의 개수?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집합은 뭐야? 차집합. B에서 A 있는 거 다 빼줘. 이 말 아니야? B에서 A 있는 거 다 빼줘. 그럼 누구 남아? 5, 7. 그럼 얘 몇 개여야 돼? 두 개. 그래서 그 원소는 누구? 5와 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디귿. U의 부분 집합 중 A와 B의 합집합. 합집합은 뭐냐면 다 합친 거. 1, 2, 3, 5, 6, 7. 맞니? 명확하지? 궁금한 거 없지? 이거 32번이야.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야. U에. 그럼 U가 누군지 봤더니 아, U가 여기 있네.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래. 전체 집합은 U가 이렇게 있는 거야. 1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고 그건 X인데 얘가 X를 원해. 그러면 1, 2, 3, 4, 5, 6, 7, 90 맞지? 그럼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없지? 5 있고 6 있고 7 있고 8, 9, 10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와 서로 소인 집합의 개수. 그럼 A, B를 다 지워줘. 이 말 아니야? 이거 이해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돼야 돼. 서로소라는 거 아까 위에서 했잖아. 바로 위에서. 서로소라는 건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럼 누구랑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이 두 개의 집합의 전체와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얘가 싹 지워져야겠지. 그럼 누구만 남아? 4, 8, 9, 10만 남지. 요 네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몇 승? 원소의 개수. 4승. 16개. 됐지? 32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되니?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없어? 진도 나가는 건가, 이제? 또 있었을 텐데, 요거 말고. 얘도 풀어보려고. 아, 아니다. 요건 안 풀었던 것 같아. 자, 마플 개념 4번 가자. 우리 그때 조금 오늘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자. 열심히 해보자. 이게 몇 쪽이야 얘? 얘 몇 쪽이니 진짜? 몇 쪽이야? 25쪽? 선생님. 응? 10시. 어? 아, 우리 10시지 뭐. 10시라 생각해. 9시에 갈 때 기쁘잖아. 아니야? 그치? 9시에 간다 그러면 9시에 가면 기분 나쁘잖아. 아씨. 그러니까 10시에 간다고. 자, 봐봐.
집합 연세 포함 관계를 한번 풀어볼게. 전체 집합 U가 있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 자, 그럼 요 부분 보면 A가 B, 집합 A가 집합 B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지. 그지? 요거 일대 옳지 않은 거에 뭐 번호를 택하라는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우선은 얘가 무슨 말이야? 얘 두 가지인 거 이해돼? 무슨 경우? B 안에 A가 들어온 경우가 있고 혹은 A랑 B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맞지? 자, 그러면 1번. 그리고 여기에 U가 이렇게 전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뭐 경우가 이렇게 될 거야. 두 가지 경우에서 각각의 U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A 합집합 B래. A 합집합 B. 둘이 합쳐도 B지? 둘이 합쳐도 당연히 B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A 교집합 B래. 둘이 겹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거나 A거나 아니면 또 A 혹은 B 될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맞는 말. 자, 얘는 무슨 말이야? A랑 B가 아닌 거야. B가 아닌 건 여기야. B가 아니잖아. B가 아니잖아. 나머지지? 자, 이 두 개에 대해 겹치는 거 있니? 있어? 없지? 공집합. 맞지? 그 다음에 B여집합. 봐봐. 이게 B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A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 맞니? 한번 생각해봐.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 맞아, 틀려? 몰라요. 몰라? B가 아닌 게 누구야? A.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데 B가 아닌 거는 지금 파란색이야. 여기. 맞아? A가 아닌 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여기거나 혹은 이 B, 요게 가생이 포함한 거. 그럼 가생이를 빼면 또 얘지? 맞니? B 여집합에서 B가 아닌 거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달래. 잘 봐봐. B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게 더 크지? 그럼 빼면 없어지는 거 맞아? 이거 이해돼? 여기도 봐봐. B가 아닌 거 그리고 A가 아닌 거 둘이 빼달래. 그럼 파란색끼리 빼는 거 아니야? 그럼 사라지는 거 맞니? 겹치는 부분 없지? 이해되니 얘들아? 왜냐면 뭐 식대로 풀어줄까? 얘대로? 4번 한번. 아, 이거 몇 쪽이야? 4번. 이거대로 풀 수는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가지고. 야, 그럼 요식을 한번 판단해보자. 만약에 이게 공집합이라면 어떤 관계가 나와야 돼? 여집합. 어? 뭐야, 그냥 막 그냥 다 보는구만. 어? 냅다 다. 어? 겹. 야, 얘가 뺐는데 없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이거 이해돼? 여기에서 여기를 뺐대. 이거 크게 봐. 얘 집합에서 이 집합을 뺐대.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살아남았대. 그럼 무조건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뭐여야 돼?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본 거야. 성립하니? 당연하지. A가 안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A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를 봤을 때 A 아닌 게 더 크다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 맞아? 진짜로 이해되니? 4번도 맞는 말이야. 자, 5번 봐봐. A랑 B가 겹친대. 이거에, 자, 여집합이래. 이거 나중에 뭐 등 모르간 법칙, 뭐 무슨 법칙이 해가지고 다 배우긴 하는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봐보자. A랑 B랑 겹치면 결국 누구야? 얘? B. 아니지. A가 B에 속하니까 얘 A 되는 거 맞아? 그치?
그럼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야?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 이 경우는 맞는 얘기. 이 경우는 여기 B였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지. 받아들일 수 있니 얘들아? 그래서 요게 아니라 누구여야 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납득? 오케이? 오케이. 나만 오케이. 자. 쉽지 않아. 자, 변형 문제 35번. A, 2번 풀어보자. 변형 문제 35번에 2번. 원래 생각해봐. 이거 좀 이쁘게 그려줄까? 하라 할 때 해. 그래야 니네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재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은 많이 못 줘. 하나당 거의 2분 넘어가지 않아. 35번에 2번. 나머진 다 숙제야. 진도로 빨리 나가서 뒤에 거 문제를 다 풀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은지 힘내고.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오늘요. 학교를 갔어. 오늘 왜 학교를 왜 갔어? 미친놈인가 봐. 체육 그거 신청해가지고. 체육? 아니 체육하는 거. 응.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 실험 공부잖아. 실험 재밌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고서 보고서 썼단 말이야. 아 보고서까지 썼어? 응. 재밌는 경험이라고 왔네. 그래도 해야지. 그치?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해야 돼 은지야. 해야 돼 진짜로. 자 봐봐. 힘들긴 했겠네. 학교까지 갔다고 주말에. 아이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랑 A제곱 1에 그치? B는 얘야. 자 근데 뭐일 때? 뭐일 때? A에서 B를 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족하는 A를 찾으래. 그럼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 무슨 말이야? A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B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얘가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새끼 왜 공집합이야?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고 얘가 보이면 그냥 얘가 떠올라야 돼 사실은. 뭔 말인지 이거 이해되지? 그럼 이런 상태야. 그럼 A는 지금 마이너스 1과 A제곱이래. B라는 놈은 누구냐면 4 A-3. 자, 2A 빼기 1이래. B가. 그럼 A가 다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과 A제곱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1 있어?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경우를 잡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 빼기 3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2a 빼기 1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얘가 a는 뭐 나와? 2 나오지. 얘일 때 a는 뭐 나와? 2a가 0이니까 a는 0이 나올 거야.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지. 모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가 2면 a제곱이 뭐가 돼? 4가 될 거고 얘는 자 0이 될 거야. 내가 말한 건 이 노란색. 그러면 얘 또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자, 4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얘 되는 거야? 오케이. 자, 0 있어? 우선은 없어. 근데 나머지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계산을 해봐야지. 2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3이 남은 거 맞아? 그지? 그럼 a-3은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0 안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A 값은 뭐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야. 너무 쉽지. 그치? 근데 얘가 막상 혼자 하잖아? 조금 헷갈려. 그래서 바로바로 복습하고 문제 풀고 정리하고 해야 돼. 그리고 용어랑 친해져야 돼. 얘들아, 제일 먼저 용어랑. 차집합 얘기했을 때 뭔지 알아. 여집합 뭔지 알아야 되고. A 빼기 B가 보이는 순간 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풀자. 자, 5번. 아니, 그거 왜 음성 안 들어간 거야? 난 진짜 미쳐버리겠네. 응? 어디서 안 들어간 거야? 이 교시부터 그냥 싹 안 들어갔대. 그래, 나 그냥 넘기려 했거든. 근데 춘쌤이 나한테, 주현아, 다시 찍어야 돼. 네? 언제 찍냐? 언제 찍어? 아이고. 그래도 은근 좋은 점. 아, 얘네가 공부는 하는구나. 왜냐면 요청이 몇 개, 몇 명이서 왔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아, 얘네가 그래도 공부는 하는구나.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 근데 짜증나지. 귀찮고. 좀 고마웠어. 자, 5번 한번 보자. 집합연산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결국은. 자, A가 있고 B가 있대. 처음에 너무 A는 1, 2, 3, 4, 5, 6, B는 4, 5, 6, 7 이렇게 하지 말고. 아,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없어. 우선 문제 흐름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아. 크게 볼 줄 알아야 돼. 숲을 봐야 돼, 숲.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관계식이 있대, 그지? 뭔진 몰라. 어떤 관계가 있대.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래.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니까 부분집합 개수 찾으라는 거 맞니?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뭘 찾으라는 거야? 원소를 찾으라는 말이야. 그지? 아, 그럼 이 두 개, 이 세 개를 통해서 X를 찾아줘 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해석해야 돼, 이제. 납득할 수 있지. 자, 1번 봐봐. 아, 1번이래. 맨 처음 거. A에서 B를 뺐대. 자, A에서 B를 빼. 야, A에서 B를 빼. 그럼 A에서 B의 원소를 다 제거하라는 말이지? 그럼 누구 남아? 4, 5, 6, 7 빼면 4, 5, 6 빠지니까 1, 2, 3이지? 맞아? 이해할 수 있지. 안 어려워. 얘랑 누구랑? X랑 합쳤더니 X래. 자, 이 말 잘 들어. 어떤 놈과 어떤 놈을 합쳤더니 얘래. 그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아,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하나구나.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래, 저 새끼지. 자, 그러면 X의 누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1, 2,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봐볼래? A랑 겹치는 거래, X랑. 그랬더니 또 뭐래? X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A가 큰 거야? X가 큰 거야? 포함 관계가 A가 더 큰 거지. A 안에 X가 있어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자기 자신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그지? 타당한 얘기지?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해줘. 얘 말이 뭐냐면 X가 어디에?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잘 들어봐. 이 말이 뭐라고? X는 누구의 부분집합? A의 부분집합이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 X는 무조건 뭘 포함하고 있어? 1, 2, 3이라는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어, 이 말이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무조건 갖는 경우 뭐야? 제거하고 나중에 집어넣자. 기억나? 그럼 A가 갖는 거 몇 개? 1, 2, 3, 4, 5, 6. 전체 6개지? 거기 중에 누군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1, 2, 3. 그럼 이거 제거하는 거 맞아? 그럼 2에 몇 승? 3승계. 그래서 8개가 된다. 납득? 돼? 어떤 문제건
요런 습관은 난 안 좋아해. 이거부터 보면서 하는 거. 전체적으로 뭘 물어보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세부사항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좀 해봐. 알겠지? 전체적인 틀을 보려고 노력해봐. 자, 그러면 변형문제 38번에 이번엔 1번 우선 풀어볼래? 1번? 얼른 풀어. 1번. 이 학기 대박 내는 거야, 알겠지? 어? 이 학기 잘해야 돼. 아니, 여기. 너만 안 풀고 있어서 너한테만 한 거야. 싫었어요. 2에 3승.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럼 무조건 올라. 안 오를 수가 없어. 안 오르면. 안 오르면. 그래,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안 오르지. 38번에 1번에 똑같은 문제지? 똑같은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자꾸 읽어. 어려울수록 읽어야 돼. 친숙해져야 돼. 계속 읽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하도 봐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봐야 돼. 주민이 풀었어? 주민 잘하네. X안에 A가 있으면 통해서 뭐가? 그 아까 문제 X안에 A가 있어도 X안에 A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안 되지. 그럼 교집합이 X가 안 나오잖아. 위에 요거 아니었니? 문제? 요거하고 다시 위로 가볼게. 아, 알겠어. 자, 한번 보자. 자, 1번 봐봐. U라는 집합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 A, B가 각각 있대. 그래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U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한 X의 개수. 그럼 X를 만족하는 원소로 우선 찾고 부분 집합 찾으라는 거지? 똑같지? 자, 그래서 찾아봤어. 자, 첫 번째 X가 A랑 합해봤더니 자, X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합했는데 얘야. 그럼 A가 X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아? 그지? 이해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얘기해.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줄게. 자, 두 번째 봐봐. X랑 겹친데 누가? B가 아닌 게. B가 아닌 거야. 근데 얘가 자, X래. 그러면 지금 너무 지금부터 얘로 고민하지 말라고. 겹쳤는데 X라는 거지? 그럼 X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B가 아닌 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X는 무조건 누굴 가지고 있고 A라는 걸 가지고 있고 X라는 건 결국은 B 여집합, B가 아닌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B가 아닌 거니까 3, 4, 5가 아니면 1, 2, 6, 7, 8이지?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이 중에서 뭐야? 깜짝이야. 괜찮나? 너 축구하다 왔지? 축구하다 왔어. 밟아봐도 돼? 발이요? 아빠 안 되죠. 이 새끼 안 다친 거 같은데? 자, 봐. 그 다음 A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A가 누구야? 1, 2. 1, 2잖아. 그럼 여기 중에서 1,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누구 가지고 하는 거야? 6, 7, 8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를 만드는 거야. 납득할 수 있어 이거? 그럼 2의 몇 승? 3승. 3승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사람 물어봐. 낑낑대지 말고. 그래서 1번은 8. 맞아. 주민아 아까 뭐? X 안에 A가 있어도 이거? X 안에 A가 있어도 안 되지. 당연한 소리야. 봐봐. X 안에 A가 있다고 했지. 너 봐. 얘 교집합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어디 있어? A잖아. 근데 얘 X랑
그러니까 안 되지. 그지? 잘못 생각했어?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 안 되면 얘기해. 괜히 낑낑대지 말고. 자, 그래서 38번에 1번 풀었고, 너무 많이 내면 또 힘들라나? 뭐 내 알 빤이지. 그지? 힘들어요. 원래 공부는 힘든 거야. 자, 6번. 원래 공부는 힘들어야 돼. 공부가 안 힘들잖아? 그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힘들어야 돼, 원래. 어? 알겠지? 힘들어야 돼, 원래. 안 힘들면 뭔가 이상한 거야. 더 할 수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했지? 공부를 안 해도 힘든데 어쩌냐? 그지? 어? 공부를 안 해도 힘들다 어쩌냐? 뭐 어떡해, 그냥 해야지. 그냥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안 들어오잖아. 이해 하나도 안 돼. 아니 그니까 하기 싫어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자, 6번 봐.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 개수 두 번째 유형 같아. 자, 천천히 한번 봐보자. 집합 A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 X가 얘를 만족할 때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과 얘에 대해서 만족하라 했으니까 얘가 조건이 된 거야. 그럼 이 조건에 맞게끔 X를 설정해 달라는 소리거든? 그지? 그래서 얘를 한번 봐봤더니 1, 2, 3이라는 집합이야. 이 집합과 X를 합쳐봤더니 뭐가 됐대? 1, 2, 3, 4가 됐대.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말 그대로 1, 2, 3과 X를 합쳤대. 그러면 1, 2, 3, 4가 됐대. 그러면 XN은 무조건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어? 그렇지. 무조건 원소로 4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엑스에는 무조건 4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잘 들어봐. 안 어려워. 봐봐. 엑스에는 4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엑스에는 1, 2, 3, 4 말고 다른 5가 들어갈 수 있니? 안 돼. 왜? 합치는 순간 5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 모든 숫자를 다 써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여기 5가 적혀야 되는데 5가 안 적혔지?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뭐냐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과 무조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누구는 무조건 원소가 되면 안 돼? 4는 무조건 X의 원소여야 되고 5는 무조건 X의 원소가 안 된다는 게 제 표현이야. 이해돼? 원역이 안 돼? 잘 봐. 여기 1, 2, 3이 있어. 얘가 뭐 C라고 할까? 여기 1, 2, 3이야. 여기 X가 있어. 뭔진 몰라. 아직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거든?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쳤어. 그랬더니 1, 2, 3, 4가 됐다. 그럼 여기에는 다른 숫자 들어올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A에 있는 1, 2, 3, 4를 제외하고는 다른 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납득? 그지? 근데 1, 2, 3, 4가 전체가 되려면 이 X 안에 무조건 얘는 뭐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얘가 3, 4면 안 돼, X가? 되지. 합치면 1, 2, 3, 4잖아. 2, 3, 4면? 되지. 상관없지. 1, 2, 3, 4면? 상관없잖아. 근데 4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알려준다고. 이해돼? 다들? 오케이. 자, 그럼 원소의 개수 알았으니까 집합,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해? 4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 5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요 3개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찾는 거 맞지? 2의 몇 승? 3승계. 8개가 된다. 맞니? 돼?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1, 2, 3, 4, 5야. 요거에 대해서 3, 4가 얘래. 물어보는 거 같아. 얘가 조건이지? 그래서 봐봐.
3, 4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 3, 4랑 X랑 겹치게 했대. 그랬더니 공집합이 뭐래? 아니래. 둘이 뭉실하게 알려준 거야.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게 둘이 겹치는 게 무조건? 겹치는 게 무조건? 발생한다 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아? 봐봐. 이럴 경우 봐봐. X가 3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 4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 3, 4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 그러면 얘 어때? 경우를 계속 나눠야 되지 않아? 그럼 이럴 때 뭘 생각하면 좋다? 뭘 생각하면 좋다? 반대. 즉 전체에서 전체 경우에서 3, 4랑 교집합을 때렸더니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거 이해돼? 자, 그러면 X랑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라는 건 X는 무조건 누구 가지고 있으면 안 돼? 3, 4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얘는. 납득? 자, 그럼 전체는 몇 개야? 다섯 개지. 여기서 3, 4를 가지면 안 돼. 그럼 2의 몇 승? 3승 개 맞아? 이게 납득돼? 얘들아? 이해해야 돼? 어? 전체는 몇 개야? 2의? 원소가 다섯 개니까 5승 개 맞지? 그럼 빼주면 정답. 그럼 32에서 8 빼면 24? 이렇게 돼. 이 경우를 잘 나눠서 알아둬야 돼, 얘들아. 맞니? 됐어? 그래서 어떤 집합과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 아닐 때는 내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 그냥 이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 경우로 빼자. 그렇게 유형화를 해도 되나? 그냥 누가 봐도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치? 경우를 자꾸 나눠야 되잖아. 근데 전체에서 얘만 가지고 공집합이 되는 경우만 빼준다면 다 이 경우로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뭐 해야겠어? 당연히 풀어야겠지? 변형 문제 41번에. 기쁘게 풀어, 얘들아. 41번. 오! 그럼 맞춰봐, 41번. 여기서 맞추면 굳이 복습할 필요 없지, 41번은. 그 다음에 42번 바로 풀면 되고. 41번 풀었는데 내가 못 풀었어. 그럼 수업 듣고 이해하고 다시 풀어봐야지. 당연한 거야. 어이, 어이! 어이,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졸 때 이거 던졌는데, 선생님. 팡! 이렇게. 팡! 던지세요, 선생님도. 진짜로? 네. 허락, 동의 받았어? 각서 써야 돼, 우선. 엄마한테요? 아니, 너한테. 너랑 각서 써야 돼. 던지세요. 자신이 졸 때 분필을 던져도 근데 아무. 딱 잡고 다시 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피해야지. 맞죠? 빨리 풀어. 몰라. 생각보다 할만해, 이거는. 안 할만해. 답 나온 사람 다 빨리 얘기해봐. 19. 어떻게 알았지? 아, 밑에 나와있고. 주민이 했어? 아니야? 고민해봐, 먼저. 근데 2분밖에 안 줄 거야. 태희, 앞에 거 영상 다 듣고 왔어? 확실하지? 믿어. 자, 가볼게. 봐봐.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읽어볼게. A라는 집합은 3, 4, 5, 6, 7로 이루어진 집합이래. 근데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래.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찾으러 가봤어.
자, 첫 번째 말은 뭐냐면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상이다? 이상이다. 야,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거 들어가면 뭐가 생각나는데 저절로? 공집합? 반대 경우가 생각나는데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는 거야. 왜냐?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들잖아. 어쨌든.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어쨌든 얘 말은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럼 한 개면 안 된다는 말이야? 0개도 안 된다는 말이고. 자, 두 번째 한번 봐보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누구의 배수래? 야,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야. 야, 그러면 6의 배수가 뭐 있어? 6. 12. 18. 아, 좀 순서대로. 64. 변태야? 왔다 갔다 하게? 66. 자, 요렇게 되겠지. 그럼 X에 어떤 원소가 요렇게 있어. 땅땅땅땅. 어? 근데 얘 곱이 6의 배수라는 게 6이 될 수도 있고, 12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소준아, 피곤해? 어? 거기 뭐 반 죽어있어, 이렇게. 어? 어휴. 야, 그럼 봐봐. 지금 숫자가 3, 4, 5, 6, 7이지?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려면, 잘 들어, X가 무조건 누굴 가지고 있으면? 6. 6을 가지고 있으면 6의 배수야. 그치? 그 다음에 X가 여기 거꾸로 썼어. X가 6을 가지고, 이거 조금 어려웠어. 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 그럼 X가 6을 갖는 경우 있지? 자, 근데 봐봐. X가 6을 가지면 무조건 6의 배수지. 어떤 게 들어와도. 그럼 6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6의 배수는 안 되니? 네. 돼. 왜 돼? 이게 어려웠어. 이걸 나누는 게 어려웠어. 6의 배수가 된다는 건 6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들어있으면 6의 배수야. 맞지? 그지? 근데 6이 안 들어와도 6의 배수로 만들 수 있어. 누구 때문에? 3, 4, 12 때문에. 얘가 6의 배수잖아. 그럼 12의 배수가 6의 배수 되는 거 아니야? 요걸 생각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 왜 3이 되는 거예요? 3, 4. 그러니까 얘일 때는 3과 4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면 어디에? X에. 이 두 개를 곱하면 10이지. 그럼 12의 배수가 6의 배수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최소 공배수니까.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진짜 되지? 그래서 이 경우로 나뉘어. 다른 건 곱해봤자 안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걸 하는 거야. 자, 가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얘가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 X는 무조건 6을 가지고 있어. 6을 맞아? 그치?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상이 돼야 돼? 무조건? 두 개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제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몇 승계? 4승계인 거 맞지? 맞지? 여기서 누굴 뺄 거야? 3승. 누굴 빼야 돼? 원소 개수가 하나인 경우를 빼야 되지. 뭐 가지고 있을 때? 6만 가지고 있을 때. 누구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안 가지고 있을 때. 두 개를 빼야 돼. 이해되니?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여기 왜 이렇게 넓냐? 아니지.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공집합일 때만 빼면 되네. 요런 말 봐봐.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는 건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전체는 2의 4승계인 거 맞지? 그럼 잘 들어봐. 2의 4승계인 경우에는 모두 6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 상태지. 그럼 누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 원소? 한 개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 개가 될 경우를 빼야 되는 건 맞아? 그 경우가 뭐야? 6을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지. 그래서 뭐야? 하나 빼는 거 맞니? 이해돼? 이거? 공집합은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와?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공집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6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위배된다라는 거지. 이거 납득할 수 있니? 돼? 그럼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때? 여기 사람 많아서 덥구나. 얘들아 피곤해? 나도 아까 여기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퍼질러 잤는데 차에서 의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최대한 높여놓고 여기서 쪼그리고 이렇게 새우처럼 잤는데 그러다가 허겁지겁 깼는데 57분인 거야. 그래 졸라 빠르게 올라왔거든? 아무도 없어. 전 시간이 중학교 애들이었거든? 중3? 응? 근데 너무 놀란 거야. 너무 깊이 갑자기 20분 동안 좀 잤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지하에서 차 대놓고 여기 자고 있었는데 깼는데 57분인 거야. 아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거 졸라 빨리 올라갔거든 진짜로. 아무도 없어. 개 짜증 나는 거야. 아, 씨. 아. 그래서 너네도 피곤할 텐데 어쩌겠어 해야지. 그러니까 좀 참아봐. 곧 끝내줄게. 봐. 자, 2번. 3, 4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지. 그럼 가의 경우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 그치? 문제 없지? 두 개니까. 그럼 이 두 개, 3, 4를 제거하고 누구 없어야 돼? 6 없어야 돼. 왜 없어야 돼? 6이 없는 경우에서 나온 거니까. 6까지 지워줘야 되는 거. 그럼 두 개 갖고 만들면 2의 몇 승? 4. 얘는 뭐? 그럼 몇 개 총? 21개. 할만하니? 어때? 괜찮아? 여기 뭐 시체만 있니? 어? 아니 뭐 혼자 해.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거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데. 뭐 어디가? 깜짝이야. 쉬었다 하자. 준비하자. 저거 좀 꺼줘.